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. 내가 잘났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. 안녕하세요. 오산 천신당입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원숭이띠 총운과 나이별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. 네. 원숭이는 항상 외로워요. 외로운 반면에 밝고 또 화려하고 또 용감무쌍해서 거의 개방적인 성격이에요.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오만함과 이기심이 좀 있어요. 신축년에는 친구들 유혹에 빠져서 공경에 처할 수 있고 부모 형제들하고 이별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제 나이별로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첫 번째 나이 때 30대 임신생분들의 운세 말씀드릴게요. 변동과 이동수가 있으셔서 이제 부부라면 이제 이별할 수가 있고 또 애인이 있으면 또 이제 이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서로 배려하면서 사셔야 되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나 42살 경신생분들의 운세입니다. 이분들은 주식, 투자, 투기 같은 걸 안 하셔야 돼요. 원숭이 띠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보면 돼요. 이분들은 건강도 안 좋을 거고 인간수에 딸려서 안 좋을 거고 사업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시다면은 54세 무신생분들의 운세 말씀.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요. 내가 잘났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. 이분들은 그럼 66세 병신생분들의 운세 말씀드릴게요. 직장이나 뭐 일하시는 데서 욕심 너무 내셔갖고 망신수가 생겨요. 그래서 망신 당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돼. 이 영상을 보시는 원숭이띠 분들 네. 힘내시라고 네. 우리 천신당 선생님께서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. 네.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반면에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기운 내서 힘내서 희망을 갖고 사시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항상 화이팅 하시고 사세요. 본인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성향이라 이분들은 항상 사람하고 이제 대인관계 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.